여러분 안녕하세요. 니링 스토리 뜨개 이야기의 앨리스입니다. 한 주, 두주 거의 지나주는 스페셜 영상이어서 한두주 만에 영상을 찍게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영상을 보고 계실 때쯤이면 지금 12월로 들어서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찍는 오늘은 11월 27일쯤 됐을까요? 11월 2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 한국에도 날씨가 많이 춥다고 들었는데, 여기도 날씨가 쨍쨍할 때는 더 춥고요. 또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은 조금 포근해지기도 하고 그런 날이 계속되고 있고, 지난주는 연휴여가지고 연휴? 한국으로 말하면 추석이죠. 미국의 땡스기빙이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도 일주일 동안 방학을 했고요. 그 김에 저도 같이 아침에 늦잠도 좀 자고 그냥 널널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한 뭐 저희는 가족도 없고 저희 셋이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좀 단촐한 편이고요. 지금하고 이제 크리스마스 때 가장 인구 이동이 많이 일어나는 이렇게 가족을 보러 집으로 간다든가 뭐 아니면 여행을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특히나 땡스기빙은 크리스마스는 뭐 여행을 하기도 하지만 땡스기빙은 보통 가족을 찾아가죠. 아니면 친구들끼리 모여서 뭐 밥을 먹을 수도 있고 그렇기도 한데 저는 워낙에 또 잡다하고 번거롭고 그런 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저도 터키를 매년 땡스기빙 때마다 구웠었는데 올해는 그냥 홀 터키가 아니고 그냥 브레스트 이런 거를 트레이더 조라는 슈퍼마켓에서 그렇게 파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나 사고 좀 다른 걸 먹자. 그래서 이제 립 로스트도 할까 해서 그냥 소고기도 좀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반반씩 했고요. 정말 그날 터키는 다 먹고 다 끝났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터키를 하시는 이유가 레프트오버 때문이거든요. 레프트오버로 여기는 샌드위치 많이 만들어서 드시니까 터키 샌드위치 꺼리도 만들고 뼈나 이런 걸 그냥 고아서 또 수프를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매년 그렇게 했는데 저희는 그렇게 먹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샌드위치 사는 데는 좀 쓰겠지만 너무나 적은 양이었던지 그냥 그날 먹고 다 끝내서 오히려 더 홀가분합니다. 트레이더 조라는 곳에서 파는 그 터키 브레스트는 제가 예전에도 브레스트를 딱 한번 사서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건 브레스트만 이렇게 동그랗게 파는 거였고요. 이번에는 뼈가 이렇게 붙어 있는 브레스트였거든요. 근데 브레스트도 반쪽 정도였어요. 그래서 사실 뼈를 뭘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냥 귀찮아서 버렸습니다. 또뭘 했지? 이번에 이제 쇼핑을 좀 많이 했고요. 쇼핑이라면 막 그렇게 저희 집의 모든 멤버들 구성원들이 그닥 그렇게 쇼핑을 막 즐기는 편은 아닌데 이때 가장 세일을 또 많이 하고 그다음에 땡스기빙 다음 날이 블랙 프라이데이고 또 어제인 먼데이는 또 사이버 먼데이라고 해서 요때 세일이 많기는 한데요. 지나고 보면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쭉 뭔가 세일이 있습니다. 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세일을 한다. 뭐 도어버스터다 이래서 가는 거는 어떤 스토어에서 몇 시부터 새벽 몇 시부터 이렇게 열어 막 TV 같은 데 뉴스 여러분도 보신 적 있을지 모르는데 막 사람들이 막 서로 밀고 당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새벽 시간에 밖에 줄 길게 서 있다가 그런 것들은 사실은 좀 제너럴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일렉트로닉스 같은 거막 그렇게 파퓰러 하진 않은데 되게 저렴 버전의 그런 일렉트로닉스를 좀더 싸게 파는 뭐 그런 딜 같은 거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여러분이 쓰시는 거 내가 사야지 했던 것들이 세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다 그렇게 매년 그렇게 넘기고 가끔 엄청 세일을 많이 하는 내가 쓰는 물건이 있다거나 그러면
사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평소에도 그런 세일은 가끔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뭐 기대되고 막 이런 건 아니고요. 뭐 아마존도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이라고 막한달 전부터 막그 공식 홈페이지에 광고를 그렇게 때렸는데 저는 아마존도 안 들어가 본것 같아요. 근데 쇼핑은 많이 했습니다. 무슨 쇼핑이냐면 이제 크리스마스 쇼핑이라고 할수 있겠죠. 크리스마스 쇼핑이랄 거라 봐야 저희 가족한테 주는 선물이고 저희 남편 그다음에 저희 아이 뭐 그런데 제가 이제 12월은 좀 조용히 지내보자. 12월 달에도 막 선물 사러 다니거나 막 고민을 하는 걸안 하기 위해서 그 요번 방학 때좀다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아직 소포가 집으로 도착은 하진 않았는데 쫙다막 준비를 다 해놔서 이제 12월은 조금 막 인터넷 딜 돌아다니면서 막 이런 거 보지 않아도 되겠다. 그리고 실도 마찬가지로 이즈음에서 실도 조금 제가 몇 군데에서 구입을 했거든요. 세일을 하는 곳이 있어서. 그래서 12월 달에는 정말 실을 사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실들도 있습니다. 마지막 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지나고 나면 이렇게 아무것도 안한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뭐, 땡스기빙 날은 그렇게 보냈고, 아이가 금요일 날은 친구랑 뭐, 월드와칭 하러 간다고 했고, 토요일은 친구랑 샌프란시스코를 간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지금 부쩍 11월 달을 통틀어서 제가 좀 나가서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한테 선물을 하나를 사주려고 하는데, 여지까지는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올해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올해 애가 운전을 하고 다니니까, 제가 지금 뜨개질 얘기는 안 하고, 리캡을 이렇게 합니다. 재미없으신 분들은 뒤로 스킵해 주세요. 지금 운전을 하고 다니니까 얘가 돈을 씁니다. 제가 맨날 운전하고 다니고 데려다 주고 그렇게 할 때는 발이 없잖아요. 그냥 데스티네이션 투 데스티네이션이고 뭐 중간에 제가 뭘 사주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돈을 지 스스로 돈을 쓸 일이 없었었는데 이제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유로워지니까 친구랑 밥을 먹는다든가 뭐 오면서 간식을 사온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소하게 돈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그냥 자기도 항상 저희 아이는 갖고 싶은 거 없다고 얘기합니다. 갖고 싶은 게 없어요, 사실은. 갖고 싶다기보다는 뭐 좋은 헤드폰 이런 건 갖고 싶겠지만 그런 거는 엄청 비싼 것들이고. 그래서 특별히 막 이런 거 저런 거뭐 어릴 때부터도 그랬습니다. 뭐 어디 스토어 같은 데 들어가면 막 그렇게 뭐 사달라고 한 적도 없고 갖고 싶은 것도 없고 그래요. 아이가 하나다 보니까 그게 충족이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뭘 많이 사주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이것저것 크리스마스 때 어차피 가족이 많으면 여러분도 영화 같은 데서 보시면 막, 뭐, 삼촌이 주고, 이모가 주고, 뭐, 할머니가 준 선물, 막, 이렇게 해서, 막, 가족이 다 모여서 선물을 풀러보잖아요. 근데, 저희는 다들 한국에 계시고, 뭐, 소포를 붙일 건가요? 뭔가요? 그런 거다 너무 돈이 많이 드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끼리 선물을 많이 합니다. 저희끼리.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선물 이거 하나야, 엄마가 주는 거 하나야, 아빠가 주는 거 하나야, 뭐 이런 게 아니라 자질자질자질한 것들을 뭐 책도 몇 권, 뭐 학용품도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티셔츠도 몇 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잘잘한 거를 좀 많이 풀러볼 수 있는 재미를 하려고 저희가 많이 했었는데 그러긴 아이도 이제 컸고 얘한테 필요한 거는 정작 필요한 건 돈이겠구나. 왜냐면은 돈이 없으면 어차피 돈을 제가 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돈 달라고 안 했고, 그동안 막뭐 할머니가 한국 가면 주신 돈, 뭐, 뭐, 그런 뭐 행사 때마다, 뭐 추석이나 뭐 아니면은 크리스마스나 뭐 졸업이나 막 이렇게 해서 그동안 쭉 모아왔던 그런
그런 통장에 있는 돈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계속 보니까는 꽤 많이 썼더라고요. 그동안에 비하면 정말 많이 쓴 거죠. 그래서 얘한테는 돈이 정말 필요한 거일 수도 있겠다 해서 올해는 돈 주고 하나를 뭔가를 좀 선물을 해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향수를 골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뭐 고등학생한테 향수입니까? 근데 이제는 나이도 됐고 이제 곧 6개월만 있으면 대학에 가지 않습니까? 내년 가을이면은 이제 대학에 가니까 6개월은 아니지만 아무튼 뭐 반학기 정도 반학기 좀더 남았죠? 반학기가 아니라 한 학기인가요? 그렇죠. 이제 시니어기도 하고 해서 뭔가 좀 그런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엄마로서. 그래서 향수로 냄새를 시향을 하러 그렇게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사는 곳이 시골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갈수 있는 거는 얼타라는 그 코스메틱 그런 샵이 하나 있고요. 약간 올리브 영 같은 느낌이지만 굉장히 올리브영, 한국은 워낙 화장품이 많으니까. 근데 그런 곳, 아니면 세포라, 아니면은 디파르먼 스토어, 그렇게 다니면서 냄새를 맡으면서 막 이렇게 했었는데, 정말, 막, 그런, 그, 향수의 종류가 진짜 많지가 않고요. 그래서 많이 실망을 하면서, 그리고 막, 아이의 향을 찾으면서 무겁지도 않고 가벼우면서도 캐주얼하고 냄새가 나는 듯안 나는 듯어막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땡스기빙 블랙 프라이데이 끝난 그 토요일 날은 아이가 샌프란시스코 갔을 때 저도 저랑 남편이랑 우리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큰 그런 데 가서 한번 시향을 해보자 그랬는데 특별한 게 없었고요. 사실 그런 것막 니치 향수라는 한국에 말하는 그런 것들은 고가기도 하고 아이가 향수에 대한 그런 인프레션이 어떨지도 모르고 제가 막 향수를 막 쓰는 저도 제가 쓰는 향수가 한두 가지가 있고 저희 남편도 한두 가지가 있고 뭐 그런 정도지 막 크레이지한 정도가 아니고요. 거의 막 하나 사면은 제일 조그만 거 하나 사면은 막 2년 막 이렇게 1년이면 굉장히 빨리 다는 거고요. 많이 쓰진 않지만 뭐 샘플러 같은 것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너무 고가인 것 같고 나중에 자기 스스로 관심이 있으면 모를까 그래서 좀 이렇게 널리 알려진 것들 뭐 CK1 같은 거 아니면은 근데 너무 막 브랜드 하면 또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CK1 사주기 싫어. 이거보다 그게 근데 맡아보니까 진짜 캐주얼하고 왜 사람들이 많이 쓰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쪽으로 가야 하는 걸까? 막 그러다가 이제 다른 향수를 하나를 그것도 이제 그런 유명한 향수 중에 하나인데 아주 베이직한 걸로 하나를 드디어 블랙 프라이데이 날 26일 날 아주 원래 가격에서 반 가격에 살 수가 있어가지고 거긴 그렇게 돈을 많이 드리고 싶지는 않았는데 뭐 사줄 수도 있죠. 근데 그냥 시도해 보는 거라 제일 작은 거는 트래블 사이즈고 그보다 작은 거이 50ml짜리가 그거는 30ml짜리도 없고요. 아니면은 완전히 좁고 조그만 거고 그래서 30이 아니라 50ml짜리를 작은 거를 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예 크리스마스 선물은 끝났고요. 저희 남편 선물도 필요한 것들 제가 사주고 싶은 거, 뭐, 이렇게 해서, 끝난 것 같아요. 다 마쳤어요. 카드만 준비하면 됩니다. 그래서, 쇼핑 얘기를 이렇게 길게 했네요. 그래서 조금, 그렇게 보내고, 막, 인터넷에 특별하게 제가 막산 거는 없고요. 실은 조금 샀으니까, 여러분한테. 실이 도착할 때 제가 별 특별한 실은 아니에요. 제가 쓰려고 했던 것들 중에서 산 거기 때문에 그거는 도착하면 제 영상에서 보여드리기로 하고 그 전에 샀던 양들은 여러분한테 이제 끝 무렵에 보여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 함께 얘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저희 한때 새로 시작했죠. 저희 시작한 한때는 윗끝내기. 그래서 좀 제목을 그냥 윗 얼롱 하면은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Clear My Needle이라는 그딱 프레이즈를 해시태그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KS 항상 니딩 스토리에 KS가 앞에 들어가고요. Clear My Needle KAL23 이렇게 해시태그 여러분 여기 밑에 적어 놓을게요. 그게 해시태그고요. 어떻게 참여를 하시냐면 지금부터 지난주부터 그 지난주부터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윕이기 때문에 그 대신에 요번에는 윕을 피니시한 것만 제가 카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윕들 많으신 거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오래된 윕도 좋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끝내는 것도 좋고 제가 요즘에 약간 바늘을 비워야지 딴걸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바늘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이즈는 자꾸 쓰고 있나 봐요. 그래서 찾으면 없고 막 이래요. 그리고 여러분 윕 끝내고 새로운 해에는 2024년에는 또 새로운 마음으로 캐스톤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게 좋은 마무리 함께가 될것 같아서 선택을 했고요. 저희 레벌리 그룹이 있잖아요. 레벌리로 가셔서 커뮤니티에 그룹을 선택을 하시면 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니딩 스토리 타입 하시면 이 펌킨 그림이 뜹니다. 그게 저예요. 거기서 제가 트레드를 오픈을 해놨습니다. 윗 함뜨. 거기에 F4를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그냥 와서 이거 할 거예요. 뭐, 이거, 잘 뜨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댓글 다 좋아요. 다 다시는데 제가 나중에 12월 31일 날 드로잉 할 때는 그 중에서 FO들 중에서만 선택을 해서 선물을 드릴 거기 때문에 선물이라기보다는 레벌리 패턴을 프리로 드릴 거기 때문에 카운트가 되는 거는 FO고요. 여러분 와서 그냥 수다 떠시고 하셔도 됩니다. 이거를 두 개를 따로 놓아도 그냥 다 같은 곳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할때그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 할때 만약에 그냥 커멘트나 그런 게 선택이 되면 다시 드로잉 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한 번을 뽑을 거고요. FO만 해당이 되니까 FO가 있으시면 꼭 포스팅을 해주시고요. 레벌리 그룹에서 한 분, 인스타그램에서 한 분이에요. 인스타그램에도 그냥 해시태그 달아서 윗 계속 보여주시면 되고요. 단지 제가 뽑는 거는 그분들 중에서 FO를 포스팅하신 분들만 뽑아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 햄드가 그냥 FO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다 합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특히나 레벌리 그룹에서는. 근데 이번에는 F4만. 왜냐면 여러분 새로 시작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끝내실 수 있고 충분히 끝내는 게 많으실 수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진행합니다. 저희 지금 함께 읽기 하고 있는 팩트풀니스는 11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는 오늘은 이미 끝났습니다. 함께 읽기는 올해로 여기까지 끝내기로 하고요. 내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재밌는 거를 할까? 재밌는 함께 읽기를 할까? 아니면 안 할까? 참여도를 어떻게 이끌어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좀 재밌게 하고 싶은데 그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야흐로 저희 에피소드, 저희 뜨개를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일단 FO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네요. 그런가 진짜? 아, FO 하나입니다. 지난 2주 동안 뭐 했을까요? 뜨개질을 많이는 안한것 같긴 한데 아무튼 큰 FO가 하나 있습니다. 스웨터. 제가 지난번에 요거 보여드렸죠. 요 실. 요 실은 노로에 비올라라는 실입니다. 노르웨이 비올라. 그래서 일단은 스웨터를 보여드리고 이제 자세한 실 얘기나 패턴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따라란. 제가 좀 심플한 스웨터를 뜨고 싶어요 했잖아요. 그래서 심플한 스웨터를 떴는데
좀 특이하긴 합니다. 그쵸? 그렇죠. 이 패턴은 컬럼, C-O-L-U-M-N, 컬럼이라는 히로미 나가사와라는 분의 패턴이고요. 이 패턴을 굉장히 눈여겨서 제가 오랫동안 봐오던 패턴이긴 한데, 그동안 뜨지 않았던 이유가 크게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고요. 첫 번째는 게이지가 좀 특이하다. 게이지가 13 스티치 게이지예요. 13 스티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벌키라고 하기도 좀 크고 애매한 게이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그 느낌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스웨터 생각나시나요? 에이미 크리스토퍼님의 패턴인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여기에 요크 그 레이스 패턴이 있고, 스웨터 버전이 있고, 카디건 버전이 있는데, 아무튼 그 패턴이랑 약간 비슷해요. 왜냐하면 그 패턴은 월스티드 웨이스 쓰는데, 게이지가 큽니다.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루스하게 입는, 원래 그 실에 맞는 게이지보다는, 바늘을 크게, 큰 바늘을 써서 조금, 약간 그런 이렇게 그런 느낌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말이 안 나오네요. 그래서 그런 느낌일까?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이나 이제 그런 데 올리시는 사진들을 되게 많이 봤었습니다. 그동안. 마음에 드는 버전도 있고. 좀 아닌 것도 있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실을 벌키로 써야 될것 같긴 한데 벌키 웨이트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합사를 해서 두 가지 실로 떴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런데 일단은 컨스트럭션 되게 신기해 보였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이 뭐 없어요. 옷 부분이 그냥 스타킹넷으로 바운드 오프를 합니다. 이게 약간 실이 띠끈띠니어가지고 어떤 데는 좀 두꺼운 데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옆에가 제가 요즘 몇 차례에 걸쳐서 보여드렸던 그 리바이벌이라는 핑거링 웨이 스웨터. 그게 그 컨티규어스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이것도 그런 거예요. 그쵸? 느낌이 되게 특이하게 아무튼 되게 스트럭처가 특이합니다. 이 부분이 되게 인터레스팅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래서 뜨고는 싶은데 이 스웨터를 입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되게 핏이 조금 유니크합니다. 그래서 그냥 레글란이 아니에요.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바디가 되게 많이 남아요. 그래서 사이즈를 보시면 제일 작은 사이즈가 48.25인치. 제일 작은 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죠. 1번, 게이지가 이상하다. 2번, 핏이 묘하다. 이두 가지 때문에 계속 망설이기도 했고, 실도 없었고, 이것 때문에 실을 선뜻 사게끔 안 됐어요. 근데 이 실은 이게 이 노로의 요실, 만큼이 남았는데 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온 큰 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 200g 짜리고요. 보통은 월스트 벌키 이쪽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그램이 무거워지긴 합니다. 그래서 슈퍼 벌키의 경우에는 뭐 150g 짜리, 200g 짜리 이렇게 나와야 한뭐 40야드, 뭐 100야드가 겨우 나오는 정도가 되잖아요. 이게 실이 굵어지니까. 이건 월스티드 웨이시고요. 이 실은 바늘 7번, 8번, 그러니까 4.5, 5mm를 쓰라고 레코멘드 되어 있는 실인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무스카리 스웨터를 요만큼 뜨고 풀렀잖아요. 이걸로. 무스카리 스웨터를 뜨면 예쁘겠다 싶었는데, 약간 무스카리 색깔인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10번 바늘을, 그러니까 6mm 바늘을 했어요. 그래서 6mm 바늘을 사용했을 때 그닥 그렇게 이게 월스티드 웨이싱거에 반해서 그닥 그렇게 루즈한 느낌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걸 뜨면서 무스카리 스웨터는 이렇게 레이스가 구멍이 이렇게 약간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스웨터처럼 이 부분이 두 개의 다른 얀오버를 진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고립하인 느낌의 그런 스웨터였는데 이 실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무늬를 그렇게 넣는 것보다는 그냥 이 실의 특징을 좀잘 살려서 무난한 스웨터를 뜨는 게더제 취향에 이게 right and wrong은 없습니다. 언제나 무엇이든지 다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취향에는 좀이 실을 보이는 스웨터, 그러니까 되게 심플한 디자인 있는 게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다 풀렀죠 그때. 그때 막 대보니까 예쁜데 어떡하지? 막 이랬었는데 역시나 이 스웨터를 뜨는 게 낫겠다 해서. 근데 이 스웨터 같은 경우는 10.5 바늘, 그러니까 6.5mm 바늘로 뜨는 거예요. 그래서 더큰 바늘로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에는 그러면 48.25인치는 굉장히 큰 가슴 둘레인데, 제가 그렇게 큰 옷이 없기 때문에, 10번 바늘을 쓰면, 오히려 내 몸에 더잘 맞지 않을까 했다가, 그게 아마 16인치 게이지가, 아니, 16인치 게이지였던 것 같아요. 10번 바늘로 떴을 때. 그런데, 그냥, 원래 바늘과 그걸 떠서, 그 패턴대로 떠서, 그 패턴을 일단 언더스탠딩을 한번 해보자. 이게 왜 이게 특이한 패턴일까를 한번 그냥 그대로 느껴보자. 이걸 왜 이렇게 박시하게 입어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자 하는 마음에서 그냥 그대로 떴습니다. 그냥 패턴대로 제일 작은 사이즈를 선택해서 떴고요. 모디피케이션을 전혀 안 했고요. 그냥 바디의 길이도 하라는 대로 떴어요. 이게 바디 길이가 13인치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바디 길이가 좀 짧은 편인데 제가 13인치짜리 약간 봄, 가을에 입는 그런 러브노트나 아니면 라난큘러스나 이런 거는 보통 그거는 더 짧으라고 하는데 더 짧게는 도저히 못 입겠어서 13인치 정도까지는 입을 수 있다 해서 뜯은 게 13인치인데 이게 바디가 짧더라고요. 근데 그냥 이 디자이너가 이렇게 디자인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해서 그냥 말하는 대로 다 떴습니다. 13인치. 그래서 모디피케이션을 전혀 안 뒀는데 단지 제가 뜨면서 되게 인상 깊었다? 인터레스팅 했다 하는 거는 이게 벌키 웨이, 트루 벌키 웨이는 아니잖아요. 이게 저 게이지 스와치도 안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실이 더 얇기 때문에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은 없었기 때문에 인터레스팅 한건 뭐냐면 제가 바디는 그냥 10.5, 6.5mm로 떴는데 팔은 6mm로 떠봤습니다. 6mm로. 하나 작은 치수죠. 6mm로 떴는데 너무 타이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제가 한두 번, 세번 정도 풀른 것 같, 두번 정도 풀렀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이거 아니다. 그래서 그냥 10.5, US 10.5, 6.5mm로 소매는 떴고요. 지금 생각했을 때 저한테 더잘 맞는 핏은 아마도 6mm 바늘을 썼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인터레스팅한 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스웨터를 재보니까 48.5인치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스웨터보다 조금 더 크게 나온 거예요. 이게 확실히 월스티드 웨이 맞죠? 이게 200g에 한 400m 정도 되는 거니까 월스티드 웨이 맞고요.
제가 요거를 뭐 다른 실살 일이 있었을 때이실 한번 써보고 싶다 해서 요 색깔 실을 두 개를 샀었습니다. 사실 월스티드 웨이 옷을 뜨면 800m는 조금 모자라요.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벌키 게이지로 뜨면 800m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 벌을 샀고요. 왜냐면 하나를 다 사기는 이게 하나가 400m이기 때문에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염두하고 제가 실을 샀던 거라서 약간 월시든 아니고 벌키 쪽으로 제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만큼이 남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느냐. 아, 게이지. 이게 10mm, 아니 10mm가 아니라 US 10, 6mm로 떴을 때는 게이지가 타이트해요. 그런데 바늘이 커질수록 게이지가 확 늘어납니다. 그래서 바늘 하나 차이인데, 지금 제 게이지는, 한 13이 아니라 12.75 정도 됩니다. 그렇게 루즈해요. 그런데 한 바늘을 하나를 줄이면 게이지가 갑자기 확 작아집니다. 그게 거기에서 13, 뭐 14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한 15, 16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몸통에 트라이를 해본 게 아니라 슬리브에 트라이를 해봤잖아요. 슬리브는 원래 통이 좁기 때문에 원래 게이지보다도 조금 더 타이트하게 떠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인터레스팅한 팩트 하나고요. 바늘 하나 차이인데 왜 이렇게 게이지 차이가 많이 나지? 하는 게 약간 실이랑 바늘 매칭이 잘안 맞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좀 너무 왜 게이지를 가늠할 수 없는 게이지를 왜 가늠할 수 없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핑거링 웨이트를 쓰시는데 바늘을 뭐 8번, 9번, 10번 막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큰 바늘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게이지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게 앞에 바늘이면 그러니까 핑거링인데 뭐 내가 한 3번 바늘 썼어. 내가 숄 뜬다고 한 6번 바늘 썼어. 그러니까 3mm를 썼어. 숄을 뜰 때는 조금 더큰 바늘을 뜨기도 하고 좀 촘촘한 거를 뜰 때는 뭐한 4번 바늘 뭐 3.25, 뭐3.75뭐 이런 바늘을 쓰다가 뭐 3mm 숄을 뜰 때는 조금 더 루스하게 뜨니까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바늘 사이즈 9번, 10번 이렇게 들어가면 게이지의 의미가 조금 없어지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떠도 다 루스해가지고 약간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9번 만약에 핑거링을 9번으로 떴을 때뭐 게이지가 뭐 17이 나왔어. 근데 다시 떠보니까 16이야. 또 다시 떠보니 그게 게이지가 계속 바뀐다는 거는 바늘이랑 실이 궁합이 잘안 맞는다는 얘기죠. 아무튼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10번까지는 6mm까지는 어떤 게이지 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10.5 이렇게 자꾸 넘어가다 보면 이게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단계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냥 말하는 대로 떴고요. 많이 좀 루스한 편이기는 한데 입을만 합니다. 되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팔은 좀 좁은 스타일이에요. 이게 바디가 크고 팔을 좀 좁게 입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완성을 했고요. 입을 것 같아요. 이 팔과 이 부분은 잘 맞고요. 이 부분이 좀 벌키하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영상 제가 입고 찍은 영상 붙여놓을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돌아왔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좀 자세히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보여드리려고 입지를 않고 이제 지금 입었습니다. 그래서 팔 이렇게
입고 있고요. 그냥 되게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스웨터인 것 같고, 보시기에도 그렇지만 이게 이렇게 넓어요, 여기가. 자, 몇 가지 얘기할 게더 있었나요? 이 스웨터에 대해서? 또뜰것 같아요. 또뜰것 같긴 한데, 이 스웨터는 발음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발음업을 뜰때 좋은 방법이 뭐냐면, 그냥 많이들 탑다운을 뜨십니다. 탑다운이 뜨면서 입어보고 내가 어저스트하기가 되게 쉽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발음업의 경우에 여러분, 프로비전을 캐스트를 하세요. 밑에를. 그래서 길이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실이 넉넉할지, 그 패턴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로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제일 작은 사이즈를 뜨기 때문에 그렇긴 했는데, 글쎄요. 저한테 옵션이 있다면 바디를 조금 더 늘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실도 좀 남아있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일단은 바디를 먼저 떴고요. 바디는 그냥 캐스트온은 정 캐스트온을 해서 이렇게 떴고, 여기까지 떴을 때 소매를 뜨면서 소매가 이만 안인지까지 떠야 되는 거예요. 일단 리빙을 하고, 이게 리빙이 조금 3인치 좀 굵은 리빙이에요. 그래서 일단 리빙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인크리스를 하죠. 인크리스를 하고, 인크리스가 끝나고 나면은 그때부터 몇 인치까지는 소매를 뜨세요.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조인을 하는데, 제가 팔이 짧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얼추 맞을 수도 있는데, 좀 고민이 되는 게, 이게 여기와 있는 스웨터면 팔을 조금 더 길게 떠야 되고요. 이렇게나 내려와 있는 스웨터는 팔을 길게 뜨면 팔이 훅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리스크를 두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팔은 프로비전을 캐스트를 했어요. 해서 여기를 다 뜨고, 요팔두 개를 일단 얘를 양쪽을 다 프로비전을 캐스트온을 해서 그냥 쭉 인크리스 해서 뜨고, 말한 대로 그냥 뜨고, 대강 이게 꼭 3인치가 아니어도 되잖아요. 이거는 뭐 2인치만 뜨던가 뭐 2.5인치만 떠도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여유를 두고, 이거를 말한 대로 그냥 이 부분을 다 뜨고 조인을 해서 여기까지 4까지 다 뜨고 나서 다시 픽업해서, 나 어느 정도 뜨면 되겠다 라 계산이 나오면, 뭐 스타킷을 조금 뜨고 리빙으로 하셔도 되고, 리빙으로 쭉 뜨셔도 되고, 그거는 여러분 초이스. 이건 3인치가 채안 되는 거, 3인치 되는 거 같은데요. 제가 직접 재보지는 않았었는데. 3인치가 되네요, 딱. 그래서 그대로 떴어도 됐을까요? 여기를 조금 더 뜨고, 맷줄을 뜨고 뜨긴 했는데, 그렇게 발음업의 경우에는 바디도 프로비저널 캐스트온을 하신 다음에 뜨고, 내가 길이를 좀 조절하고 싶어, 그러면 길이도 하시면 되고, 실이 좀 남았어 하면 또 하셔도 되고 하니까, 여러분 그거는 그냥 원하는 대로 뜨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거는 이제 인크리스가 바디 쉐입이 있다거나 아니면 팔의 쉐입이 있다거나,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리빙에 조금 플렉시빌리티를 주세요. 그래서 그냥 그거는 웬만하면 나와 있는 대로 뜨시고, 뭐 여기 스타킷넷이 좀 있고 나서 인크리싱을 한다, 그럼 그게 여유가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 똑같이 그냥 뜨세요. 그리고 이 부분을 대강 얼마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 길이만큼을 뜨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successful 했고, 여기가, 여기 이 decrease가 굉장히 interesting 해서, 여기는 원래 리빙이 없는 스타일인데, 이렇게 그냥 바운드 오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러어 에지처럼 이렇게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뭐 딱히 어떻게 다른 방법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안 들고, 그냥 이거 자체로, 이건 실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여기 크로시에로 한 줄을 뜰 수도 있고, 그거는 그렇고요. 이 부분은 특히나 원래 바늘 사이즈로 바인드 오프를 합니다. 원래는 이제 리빙의 경우에는 바늘 사이즈를 줄여서 리빙을 해주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고요. 정말 목에 아주 잘 맞습니다.
하나 작은 바늘을 했으면 안 맞았을 것 같아요. 머리가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잘 맞았고요. 제가 그래서 애매한 실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뜨면 좋겠다로 하나를 더 뜨면 좋겠다 해서 요거를 꺼내왔습니다. 이것도 노로의 실인데 이건 노로의 키소라는 실입니다. 근데 이걸로 원래는 뭔가를 뜨려고 했었는데 게이지가 너무 잘안 맞더라고요. 제가 뜨려는 것보다 너무 벌키해져가지고 이걸 그냥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월스티드 웨이스로 보면 될것 같아요. 노로의 실인데 이거를 이 모헤어랑 합사를 해가지고 뜨면 10.5 바늘로 뜨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쓸수 있는 좋은 패턴이 아닐까 싶고요. 바디를 이렇게 할것 같지는 않고, 바디를 어저스트를 해서 캐스톤을 조금 다르게 하든지, 여기는 그냥 똑같이 하되, 바디만 좀 줄이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를 더뜰 생각입니다. 그게 F호의 전부입니다. 저희 윗을 보여드리면 이게 큰걸 하나 끝내긴 했죠. 이게 벌키 웨이시고 바늘을 큰 바늘을 써서 빨리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양말. 양말은 제가 그 싹 블랭크 이제 요만큼 좀 작아졌는데 이싹 블랭크로 뜨고 있는 투 에러 타임 싹입니다. 이거 좀 많이 뜨긴 했어요. 다음 주 정도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만큼 떴습니다. 그게 얼만큼일까요? 이만큼? 커프 다운으로 뜨고 있고요. 지금 잘안 되네요. 요만큼 떴습니다. 싹 블랭크에서 보면 그 색깔의 체인지가 이렇게 약간 스트라이브로 나타났고요. 이렇게 힐턴 1플랩 앤 거셋 하고 그냥 줄여서 이제는 발 부분을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개다 이만큼 떴고요. 색깔이 참 오묘하게 체인지가 되죠. 이게 조금 아무래도 이 라면실로 쓰기 때문에 텍스처가 좀 울툴툴툴한 느낌이 없진 않은데 이 부분의 색깔은 조금 스트라이프이 좀더 많이 보이고요. 여기는 스트라이프이 잘안 보입니다. 여기 부분에는 약간 색깔이 이런 색깔이 여기 부분이 있으면 이게 스트라이프이 되는데 이 색깔이 이렇게 쭉돼 있어가지고 스트라이프 색깔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그잭틀리 세임 다이가 나와서 양쪽이 그냥 그대로 매칭이 되는 이게 더블 싹 블랭크여서 이 하나에 실이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런 거는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뜨는 것이 조금 더 컨비니언트합니다. 실이 두 개로 나눠져 있으면 이게 오히려 잘 엉키는데 덜 엉켜요, 확실히. 그래서 이렇게 요만큼 떴고요. 다음 주에는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조금 뭔가 바닐라 삭이긴 한데 뭔가 좀 흥미롭다. 그리고 제가 새로 디자인을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이게 갑자기 요즘에 약간 싹에 대한 그런 인스퍼레이션이 몰려온다? 그래서 제가 전에 이 양말, 이게 노스우드 파이버인가 그런데 약간 크리스마스 러지? 크리스마스 통나무집 같은 느낌의 색깔의 그거고요. 이게 뭔가 했더니 카메라 줄이네요. 그래서 이런 색인데 이건 약간 뭔가 무늬를 넣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무늬를 사실 넣었는데
지금 이건 약간 고민에 있어가지고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이만큼을 뜨긴 했는데 지금 이걸 풀릴까 어쩔까 잘 보이지가 않죠. 패턴을 뒀는데 잘 안 보입니다. 레이스 패턴이고요. 보이시는가요? 안 보이시나요? 이게 약간 크리스마스 트리거든요. 근데 실망스러운 건 잘 안 보인다. 그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제가 뒤집었어요. 제 느낌에 막 그래 이렇게 뜨면 되지 했는데 사실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렇게 봤을 땐 업사이드 다운이고요. 이렇게 제가 뜨는 방향으로 봤을 땐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약간 레이스를 넣은 레이스 패턴의 크리스마스 트리인데 너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번 잘 안 보여서 뜰 맛이 안 난다. 그 다음에 2번 실이 마음에 안 든다. 베이스가 이게 색깔이 예뻐서 제가 굳이 인디다이 실을 주문을 했던 건데 베이스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별로 안 뜨고 싶다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제가 디자인을 할 때 양말을 뜨면서 디자인을 하는데 일단은 뭐 스케치 같은 게 있죠. 이런 게 구현이 과연 될까. 그래서 그걸 실현을 하면서 제가 이제 양말 뜨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3피어를 끝내. 그렇다고 막 안 끝낸 거를 디자인한다고 막 이렇게 놔두는 거 스트레스 받아. 그래서 지금 막 아이디어는 있는데 이게 실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해놓고 보니까 아 맞다. 이게 뜯을 때는 그치만 업사이드 다운으로 떠야 돼. 근데 이걸 풀러 말라 말아 계속 떠 말아 하다가 계속 뜬 거예요. 지금 힐플랩 어셋 막 다 했고 지금 옆에 픽업까지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하나를 뜨려면 이거는 거꾸로고 그거는 바로 할까. 어차피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양말을 끝내는 거죠. 그러니까 끝내는 게 중요해. 내가 디자인하는 게 중요해. 지금 여기서 약간 갈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궁합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패턴의 경우에 안 보이잖아요. 문제는 안 보이잖아요. 아 그래서 제가 약간 요즘에 멘붕이 오는 게 저는 보통 양말을 셀프 패런 삭을 많이 뜹니다. 오팔이나 레기아 같은 거 아니면 뭐 웨스트 욕샤이어 스피너스 뭐 어떻든 아니면은 셀프 스트라이핑 뭐 그런 양말을 뜨는데 그런 양말은 패턴을 잘 안 씁니다. 패턴을 뭐하러 씁니까? 패턴이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서 그냥 솔리드 뭐 스펙글 이런 양들이 없어요. 근데 디자인을 할 때는 그런 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양말 실을 사야 되는 거야. 지금 양말 실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그거에 대한 약간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게 곧 해결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대로 놔둔 지가 좀 됐어요. 이거를 이렇게 내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양말을 열심히 뜨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거를 도대체 무슨 색깔로 이거를 원래 제가 그 케이블드 된 그 양말을 뜨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시즌이 시즌이고 해서 원래는 초록색으로 뜨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초록색 실이 풀 사이즈 초록색 실이 없고요. 제가 짜투리 실만 있어서 그걸로 양말을 페어를 완성을 못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양말을 뜨면 제가 패턴을 만들어서 레벌리에 올리려면 잘 뜬 양말 하나가 샘플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실을 쓰느냐에 따라서도 되게 다르기 때문에
실 선택이 중요합니다. 실에 따라서 패턴이 얼마나 잘 보이고 잘 사진이 찍혀 나오는지 그런 게 중요해서 지금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레벌리 레드라는 색깔의 말라보리고 어티메트 산 75% 25%인데요. 이걸로 크리스마스 트리 요 모양을 뜨면 좀잘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그 케이블 싹을 뜨지는 않을 것 같아요. 케이블 싹은 좀 다른 양말로 떠도 될것 같아가지고 일단 지금 이건 보류 중이고요. 이거를 풀고 이걸 또 오락가락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베이스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걸로 무늬를 내는 건안될것 같고요. 이거는 그냥 이대로 이대로 스타킹에 그냥 바닐라 싹을 뜨는 게 제일 무난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조금 약간 그냥 따뜻해 보이는 색깔. 바디도 사실 텍스처를 넣었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약간 풀리는 게 낫겠죠. 어차피 이걸로 안뜰 건데. 그쵸? 이걸로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그게 저의 첫 번째 윕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보여드릴 윕은 마지막 윕은 제가 그 어덜트 서프라이즈 자켓을 뜨고 있다고 그때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그 뒤로 손을 안댄것 같긴 한데 이거를 제가 연결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봤어요. 도대체 어떤 모양인가? 과연 내가 이걸 입을 것인가? 막 그런 갈등을 하면서 지금은 바늘을 다시 연결을 해서 원래는 풀으려고 했거든요. 아 너무 막 짝이 기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걸 내가 과연 입을 것인가 했는데 이렇게 연결을 하고 나니까 또 아유 그럼 또 이실로 뭐할 거야 그냥 입자 그냥 뜨자 그래서 여기를 지금 이렇게 이거 마커들로 대강 고정을 시켰는데 이런 게 이게 뒤고요 어때 보이나요? 이게 자켓이 짧은 게 아니라 긴 겁니다. 이렇게 뒤가 되었고, 앞에는 지금 이제 위빙도 안 했어요. 위빙 제가 풀지도 몰라서 위빙을 안 했습니다. 사진 찍어둔 게 있으니까 여러분 확인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는 바디를 맞게 바디 부분을 앞자락을 인크리스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인크리스가 끝나고 나면 이제 거기서부터 바인드 오프를 한 다음에 아마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여기 팔 부분은 여기서 픽업을 해서 길이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고요. 나머지 길이도 나머지는 인크리스, 디크리스가 없이 그냥 쭉 뜨면 통짜로 뜨면 되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해 마라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보류 상태인 거고요. 제가 입어봤는데 제가 보통 이제 스웨터 뜨는 사이즈로 떴는데 여기가 좀 팔이 너무 타이트해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팔이 넓진 않죠? 그래서 지금 생각에는 어차피 여기가 오픈이거든요, 이 부분이. 이 부분만 픽업을 해서 여기를 조금 여기 숄더에 뭐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 부분을 조금 넓혀서 여유를 주는 게 아무래도 입기가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너무 맞는 스웨터를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는 자켓이기도 하고 안에 뭐를 입고 위에 입잖아요. 그래서 이것보단 여유가 있어야 될것 같아서, 무슨 생각, 세컨 더웃은 다 풀고, 스트라이프 없이, 그냥 이거 색깔 하나로, 조금 더 사이즈 크게, 새로 뜰까를 되게 망설이면서, 다 풀어야지 했다가 그냥 놔둬야지. 다 풀어야지 했다가 다시 그냥 놔둬야지. 뭐, 그렇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래서 이런 스트라이프 넣는 부분은 이제 다 했어요.
그래서 실이 너무 많이 남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배열리 하나? 거의 하나밖에 안쓴것 같아. 이게 하나 첫 번째 건가? 다섯 볼이나 더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이걸 쓰다 보니까, 이 스크랩을 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손도 안 되고, 근데 제가 조인한 거를 보여드린 적이 없어서 그냥 가지고 와봤어요. 자, 여기까지가 윕이죠. 그리고 나면, 제가 또 빠뜨린 게 없는지 노트를 보겠습니다. 에퀴지션. 제가 이제 산 거를 보여드릴 건데, 일단은 이거를 뜯어내고 보여드릴게요. 이걸 어떻게 보여드리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이렇게. 짜란! 말라이브리고의 월스티드고요. 도대체 이걸 뭘 하시려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색깔을. 그쵸? 이걸 위빙을 할 겁니다. 스카프를 만들 건데요. 그냥 갑자기 레인보우 스카프를 만들고 싶어 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거는 지금 여섯 가지죠. 색깔을 고민을 조금 하긴 했어요. 왜냐면 빨강도 되게 빨강이 여러 가지 종류가 많고. 근데 이거는 조금은 원색적으로, 고상하지 않게 좀 원색적으로 해서, 이 빨강은 버밀리온인가요? 뭘 샀지? 돌아가네요. 와, 이렇게 안 보여줄 건가? 이거는 빨강은 버밀리언. 그 다음에 오렌지 색깔은 글레이즈드 캐럿. 그 다음에 이 노랑은 서턴이라는 컬러고요. 그 다음에 사파이어 그린 사파이어인가? 사파이어 그린. 그 다음에 블루는 인디고. 그 다음에 얘는 홀리헉이라는 색깔인데, 얘는 바꿀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를 주문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월프를 하고, 또, 웹트를 요 색깔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여섯 가지 색깔로, 위빙 스카프를 만들 거고요. 아마 한 개가 아니라 많이 나오긴 할것 같은데, 보통 스카프 할 때, 이제 클래스에서 할 때는 두 개로 스카프를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여섯 개의 색깔이 있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거의 한세 개는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아마 한두개 정도 만들고, 제가 두 번째 생각으로는 여기 색깔을 조금 더 보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강도 이거랑 약간 톤 다운된 빨강을 집어넣고, 같이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뭐 블루도 약간 톤 다운된 뭐 그런 거를 중간중간에 넣어가지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레인보우를 하나를 또 만들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일단은 요 메인 여섯 가지 색깔로 할 거고요. 그리고 짜투리 남는 걸로 나중에 강아지 스웨터를 하나 떠줘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이 레인보우 색깔로 만든 그런 그걸 좀 봤어요. 봤는데 괜찮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 고민을 좀 하긴 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스카프 하나 만들자고 이거를 여섯 볼이나 살 일인가 난 조금. 근데 디자인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이게 많이 있어야지 인스파이어가 됩니다. 이게 이것 될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디자인을 좀 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딱 주어진 거, 딱 이걸로 이거, 이래서는 뭐가 안 나고요. 이거, 뭐 이런 것들이 좀 팔렛이 이렇게 좀 있으면 그거에서 이렇게 조합을 하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번 때 말고 지지난 주쯤에 아마 세일을 했을 거예요. 말라버리고, 얀만. 그때, 페뷸러스 아니라는 데 가시면 가격이 좀 저렴합니다. 실셀렉션이 많진 않아요. 근데 말라브리고랑 메를린 터시, 아르티안, 뭐, 파이버, 블루스카이 파이버,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리테일에서 사시는 것보다는 좀더 저렴하고요. 제가 그때 그 모자,
뜬다고 올스타게 그27 미니 그거 산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원래 가격에서 또더 사면 거기서 또 디스카운트가 돼서 조금 가격이 저렴한 편이에요. 요번에도 또 뭔가를 주문했습니다. 양말실도 하나 더 샀습니다. 왜냐면 말라브리고 울티밋 싹이 제가 지금 이거 처음 써보는 건데 아무래도 75-25니까 그 말라브리고 싹100% 슈퍼워시 안으로 양말을 뜯는 거는 옳지 않나요? 나일론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저렴한 편이고요. 이게 원래가 한 20불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뭐한 16불 정도면 살수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그래서 양말실인데 레기안 오파린 이런 셀프 패턴이 아닌 약간 인디다이면서 솔리드한 인디다이가 패턴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아주 스펙글이 라이트하게 되어 있는 거는 괜찮습니다. 토널도 괜찮고요. 근데 양말을 연한 색깔을 또잘 뜨진 않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좀 제가 디자인하는 실을 발현하기에 좀 좋은 실 옵션인 것 같아가지고 싹 양을 몇 가지를 더 주문을 하긴 했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오면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나 말라브리고 울티밋 싹 양으로 막 뭔가를 뜨고 싶어 막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조이 싹은 놔두고 그게 아닌 약간 일에 관련된 싹 양은 또좀 다르다. 그래서 참 신기하죠. 그래서 거기서 샀고요. 또한 곳에서 산 거는 펄소호. 저 펄소호를 좋아하긴 하는데, 펄소호에 얼마 전에, 지금도 아마 그 펄소호 얀들, 펄소호 브랜드 얀들은 25% 오프를 아직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레넨퀼 미니 세트를 25% 세일을 하는데 저는 그런 게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게 새로 나온 건지 원래 있었는데 몰랐는지 미니 세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면 내가 모든 색깔, 이게 모든 색깔은 아닙니다. 모든 색깔은 아닌데 색깔을 다볼 수가 있다고? 이 미니로 뭘 할까? 해가지고 제가 샀습니다. 고민 고민을 하다가 짠, 이게 아마 40볼인가 그런 것 같아요. 40개. 근데 리넨클 색깔이 이거보다는 더 있죠. 40개보다는 좀더 있죠.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걸로 그래니 스퀘어 블랭킷을, 그래니 스트라이프 블랭킷을 만들던 뭔가 큰 프로젝트를 할 생각이고요. 오, 너무 예뻐요. 이거는 당분간 안 쓰고 좀 가지고 있다가 딱 맞는 패턴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제 그때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쿠에지션은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함뜩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내년에는 1년 내내 싹 of the year라고 해가지고, 아니다, year of 싹 해가지고, 매달 최소한 하나 정도의 페어를 뜰 생각이고요. 여러분도 같이 조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이제 1월 달부터 할 생각이니까, 그것도 좀 어떻게 재밌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 중이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싹에 관심 있으셨거나, 나 싹이야 많은데, 싹좀 떠야 되는데, 딴 것만 뜨고 있어요. 그러시는 분들은 같이 조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하고 이제 저희 그, 니링, 프렌드하고 둘이서 같이 일단은 하기로 그렇게 말을 맞춰 놓긴 했는데 이걸 함뜨로 할까 말까 지금 그러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오리지널리 함뜨를 진행을 1년 내내 할 생각인데
이게 너무 엑스트라가 아닐까, 이건 또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하기는,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막 뭔가를 보내드리면 참 좋을 텐데, 미국에 계신다면 그게 가능한데요. 그게 어렵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기부회 하는 것도 참 재밌잖아요. 근데 참 그게 안 됩니다. 12월로 들어서는데 여러분은 12월의 계획이 뭐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도 이미 다 했고, 땡스기빙 날에 원래 제가 그것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 했고, 12월은 조금 정신적으로 이렇게 너무 분산되지 않는 12월을 보내보자 하는 게 저의 사실은 그게 목적이고요. 멍멍이가 와가지고 저를 이렇게 엄마 그만하라고 이렇게 귀찮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계획도 되게 궁금하고요. 또 12월에 들어서면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이제 1월부터의 계획 이런 얘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고,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그 김초엽 작가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그게 제목인가요? 정확히? 그 책을 읽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단편 소설의 모음, 그분이 쓰신 단편 소설의 모음집인데, 와, 뭔가 신선한 충격? 이게 그런, 뭐라고 할까요? 미래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주된 내용들인데, 신선하고, 어떤 거는 있을 것 같다, 미래에.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북으로 읽었는데, 저희 남편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페이퍼로 된 책을, 요번에 하나를 주문을 해놨습니다. 제가 남편한테 이거 읽어봐야 돼. 이거 한번 읽어봐. 재밌을 거야. 라고 얘기는 했거든요. 근데, 페이퍼 버전도 너무 괜찮아서, 여러분 안 읽어보셨다면, 그래서 그분의 책들을 좀 읽어볼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늘상 저의 리딩에 대한 갈망은 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훨씬 책을 더, 훨씬 일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항상 목표로 하고 있는 그 양이 있어요. 근데 그 양을 뭐 작년에는 좀 버겁게 채웠다, 그러면 올해는 훌쩍 넘어버렸다 이미. 그래서 이제 올해 그 리딩 목표도 조금 올라갈 것 같고, 이제 그렇습니다. 발전하는 삶을 사는 게,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낫고, 작년보다 올해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낫다는 희망을 가지고 좀 지내면 더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오늘 제 노트를 지금 보니까, 빼먹은 게 있네요. 여러분, 애드벤트 캘린더라든지, 뭐, 애드벤트 프로젝트가 있으신가요? 여기는 되게 그런 걸로 많이 합니다. 제가, 어드벤트 캘린더, 얀 버전으로 예전에 한 번, 딱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게, 58 얀. 저의 러브 오브 오팔 앤 레기야. 오팔 얀의 미니를, 애드벤트 캘린더를 해본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제가 그 미니 스퀘어 지금 옆에 있는데, 예전에도 보여드린 적 있을 거예요. 이 블랭켓 지금 옆에 있는데, 그 블랭켓을 만든 그 해에 아마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좀 됐죠. 그런데 올해는, 제가 어쩌다 보니까 8월 달쯤에 이 어드벤트 캘린더를 주문을 했더라고요. 그게 이제 막 매일매일 뭐가 그런 건 아니고, 일주일에 하나, 그래서 4개짜리인데, 그건 이제 12월 초? 다음 주쯤에 이제 매주 하나씩 보여드리는 걸로 해볼게요. 그걸로 뭘 하겠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만약에 사용하면, 올해는 지금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내년쯤이나 그 나중에 하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에 아니 앤 칼로스라는 그분들, 제가 그분들 그 크리스마스 어드벤트 프로젝트 같은 걸 한 해 한적 있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볼들을 24개를 만든 해가 있었는데, 올해 크리스마스 스타킹을 어드벤트 니링을 같이 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arnieandcarlos.com으로 가시면 어드벤트 양말 어드벤트 크리스마스 스타킹 패턴이 무료고요. 여러분들 조인하실 수 있으니까 갑자기 그게 이제 저는 크리스마스 스타킹은 그닥 그렇게 인터레스팅한 종목이 아니어서 예전에 샵샘플로 하나 그분의 패턴을 뜬 적이 있는데 그 패턴은 그냥 그랬고요. 작년 패턴이 또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뜰까. 어드벤트 캘린더 이거 하는 거를, 팔로우를 할까. 만약에 내가 안 좋아하는 패턴이면 어쩌지? 그래서 그냥 저 나름대로 이제 하나를, 어드벤트 약간 프로젝트처럼 하나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있고요, 저한테. 스크랩도 있고 그런 거를 사용해서 쓰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건데 여러분은 어떤 어드벤트 프로젝트가 있으신가요?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일 조금씩 하는 거고 크리스마스 날에는 짜잔 하고 뭔가가 생기는 거니까 여러분도 하나 뭔가 그런 프로젝트가 있으면 12월은 좀 정신없고 그런 달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그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저는 그런 걸 할까 봐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강아지가 너무 부채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되고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주도 잘 보내시고 12월 잘 시작하시고 다음 주에 새롭게 또 12월의 느낌으로 만나기로 해요. 그러면 안녕. 여러분 제가 깜빡 잊어버리고 저의 함뜨 저는 뭘 끝낼 건가요? 저는 다른 거는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쭉 진행을 할 거고요. 정말 제가 끝내야 되는 웹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린다고 깜빡했습니다. 이거는 스벤슨이라는 케이블 스웨터인데요. 제가 이거를 시작한 지가 좀꽤 됐는데 안 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참여를 안한 거예요. 아직 그 예전에 떴던 채로 그냥 놔둔 거고요. 제가 뒷면은 거의 다 끝냈습니다. 사실은 요만큼 떠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는 요거 정도는 다 뜨고 새로운 앞면이든지 뭐 소매든지 뭐 하겠죠. 그래서 요 스웨터를 제가 뜰 예정이고 제가 쓰고 있는 거는 브루클린 트웨드의 알버, DK 웨이스의 알버 이 색깔이 뭐였는지는 기억이 지금 나지는 않는데 약간 도라도인가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약간 그린 색깔입니다. 그래서 지금 색깔이 좀 정확하게 나오진 않는데 이거랑 가깝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웨터 이제 좀 떠서 이제 마무리하고 입자. 이게 패턴이 막 이렇게 좀 복잡하다 보니까 그냥 손이 잘안 간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피스고요. 떠서 피스로 입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또 이렇게 잊어버렸습니다.